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 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사 왜 나는 그 따지 일 때문에 한바탕 해주고 제대로 된 신고식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하여튼 왜 나는 조 안에서던 따지도 그 실력만큼은 제대로 인정해줬다고 하는데 그 하얼빈이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도 왜 나 일당들은 화끈하게 먹혀들었으니 말이었죠. 그렇게 그번 사건이 끝나자 왜 나는 또 왕룡짱과 함께 이 베이징의 카지노에 푹 빠져 있었다고 하는데 네, 왕룡짱이 돈을 무한으로 대주는데 왜 나니 말할 리가 있겠습니까? 따면 자신이 것이고 저도 그 왕룡짱이 돈인걸요. 하여 두 정이 함께 놀러가자고 해도 이 왜 나는 카지노에서 나오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심심해나 뚜청과 따즈는 뭘 하겠습니까? 네, 이놈들은 한순간도 조용하게 있을 놈들이 아니었는데 뜨거 그 하얼빈에 이 송화강 물고기가 그렇게도 유명하다는데 우리 맛집 투어를 함 다녀오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이 돈은 막 넘쳐나고 할 짓 없는 공산당 이세들이 뭐 하겠습니까? 그게 어디든지 먹는 맛집이든지 이 철썩철썩이는 떡집이든지 달려가서 맛을 보며 사는 게 유일한 쾌락이겠는데 그래 그 팔떡팔떡 날뛰는 송화강 물고기를 먹고 이 쭉쭉 빵빵한 러시아 백마에 올라탄다면 자. 아주 뭐 기가 막히겠구나. 네, 이 따즈는 평상시엔 큰형님답게 매우 점잖아 보이지만 떡집에 들어가잖아요. 아주 그냥 그렇게도 변태라고 합니다. 그 아가씨한테 뭐 별아별 짓을 다 시켜서 토하며 나온다고 하는데 이어 두 정이 전화기를 빼들어서 띠띠띠띠 하고 어디론가 하는데 왜 나냐? 그 하얼빈의 송화강 물고기는 둘이 먹다 한놈 죽어도 모른다며. 우리 어떻게 한 조직해보지 뭐. 두정은 이제 외나한테 빠져서 어디를 가든 데리고 다니려고 했다는데 하지만 외나는 아 형님에 저 지금 카지노인데 이제 물이 좀 제대로 오를까 해서요. 그러니 형님들끼리 함 다녀오세요. 이 카지노란 건 말입니다. 요 잘 되는 타임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 폐가 안 될 때를 꾹 참고 견제하다 보게 되면은 이 막 잘 될 때가 있는데 그때를 확 잡아야 된다고 하는데 외나니 딱 지금 그러한 때였다고 합니다. 형님들 그 하얼빈은 그냥 내 집이다 생각하시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내 쪼에 난이 이름만 대면 그쪽에서는 다 그냥 하이패스랍니다. 네, 그 시기에 왜 나니 무조건 그만한 멘트가 되겠는데 그러자 곁에서 도박하던 왕룡짱도 한마디 던지는 거였답니다. 아이고 형님들 원래 제가 잘못이야 되는데 미안하게 되었구만요. 대신 하얼빈에서의 차량은 제가 다 안배하겠습니다. 운전기사도 내 함께 보내겠는데 그놈이 모든 걸 다 계산할 겁니다. 그러니 이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형님. 마침 이날 뚜청이 보디가드인 타오창도 이 뚜칭린이 부름을 받고 하이난성으로 내려가서 없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그 하얼빈에서 쩐에서는 왕룡짱이 있고 힘에서는 쪼에난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뚜청과 따즈만 단둘이서 비행기를 척 타고 출발을 했었다고 하는데 이 하얼빈에 도착하고 이 공항 밖으로 나가보니 네, 이 최고로 업그레이드 된 백색 캐딜락 리무진이 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로 놓고 보면 전국에서도 최고의 차량이겠는데 또한 깔끔한 양복을 차려입은 왕룡짱이 운전기사가 이 차문을 척척 열어주니 하하하. 아니 이야말로 멘트가 제대로 서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공산당 이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바로 이러한 공경하고 이 대접받는 거라고 합니다. 이 차에 척 오른 뚜청이 또 전화를 하는 거였다는데 왜 나나? 근데 이 하얼빈에서 제일 맛있는 송화강 물고기 집이 어디야? 네, 그러자 웬난이 얘기하는데 예, 형님 그 따올리 어디 있는 집인데 맛이 아주 끝내줍니다요. 근데 그쪽에 가보시게 되면 이 똑같은 물고기 집이 두 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 무조건 왼쪽에 위치한 집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요. 그 왼쪽 집이 오리지널이고 오른쪽 집은 짝퉁이랍니다. 그러자 뭐라는 거야? 뚜청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알아듣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가 살고 있던 베이징에는 이러한 경우가 없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그 송화강 물고기 집에 도착해서야 그제야 이게 무슨 소리지 알았다는데 그 두 송화강 물고기 집은요 네, 요 딱 그냥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똑같은 메뉴를 팔게 되면은 간판이 다르잖아요. 하지만 이 두 가게는 간판도 똑같았고 심지어 안에 인테리어까지 그냥 판박이처럼 똑같았다고 합니다. 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시기에는 이러한 양아치 같은 기생충 놈들이 그렇게도 많았다고 하는데 장사가 잘 되는 집이 딱 옆집에다가 모두 다 똑같이 만드는 놈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원래 오리지널 집은 참느냐고요? 네, 이러한 야비한 수작을 부리는 놈들이 어디 일반 사람들이겠습니까? 그 지역에서 이름 깨다 날리고 이 세력 떠있는 양아치 놈들이다 보니 감히 항의도 못하고 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라? 이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왼쪽에 오리지널 집으로 통하는 주차 입구가 떡하니 막혀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또한 오른쪽에 기생충 같은 집이 한 수작이겠죠. 그 뜻을 운전을 하고 온 놈들은 무조건 이 오른쪽에 짝퉁 집으로 와야 된다는 건데 하얼빈으로 여행을 오는 관광객들도 엄청 많겠는데 이러한 관광객은 모르겠죠. 간판도 똑같고 이 모든 게 다 똑같으니까 이 같은 사장인 줄 알 게 아니겠습니까? 하여 주차가 잘 되는 오른쪽 짝퉁 집은 장사가 엄청 잘 되지만 이 왼쪽의 오리지널 집은 상대적으로 썰렁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오리지널 집과 짝퉁 집이 맛이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겠고요. 하, 만약 다른 사람이었더라면 다른 집으로 가든가 아니면 그냥 오른쪽 짝퉁 집에서 먹고 말겠죠. 하지만 이 또라이 뚜우청이 앞길을 가로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이 기사야, 오른쪽 집에 주차하고 우리 왼쪽 집에 가서 먹는다 실시. 네, 이게 바로 뚜우청이 스타일인데 그렇게 오른쪽 집에다가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려 왼쪽 집으로 향하는데 말입니다. 손님, 손님 어디 가십니까? 그 오른쪽 문 앞에서 지키고 있던 경비원이 불러세우는 거였다는데 어디 가십니까? 이쪽입니다. 그 경비원은 자신이 오른쪽 물고기 집으로 안배하는 거였다는데 그러자 뚜우청이 콧방귀를 뀌었다고 합니다. 너희들 집은 짝퉁이라며? 에? 우린 오리지널이 좋으니 저 집에서 그냥 먹을란다. 그러자 말입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헤시시해 하던 경비원이 얼굴 색이 이 급급히 싸늘해지는 거였다는데 저기요, 저쪽 집에서 식사를 하실 거면 저쪽에다가 주차를 하셔야죠. 아니 이 우리 쪽에다 하시면 어떡한답니까? 네, 그나마 이 뚜우청과 따즈가 최고급 캐딜라 리무진에 앉아서 왔으니 이렇게 좋게 좋게 얘기를 하는 건데 만약 보통 똥차로 왔더라면 다짜고짜 욕지거리부터 시작됐겠죠. 내 딱 여기다 주차하고 저쪽 집에서 먹겠다 그러면 님 또 뭐 어떨 건데? 담약이 되면은 어디 이 차를 한 깨 부숴보던가? 에? 그럼 내 니놈은 인정해 줄게. 뚜우청이 어디 가서 질놈이랍니까? 그렇게 우쭐우쭐거리면서 왼쪽 오리지널 집으로 들어가자 와, 이 향기부터가 아주 끝내줬다는데 이어 한참이 지나서 이 요리가 오르자 한 젓가락 맛을 본 이놈들은 혀를 끌끌 찼다고 합니다. 그 달달하다야. 에? 이 물고기가 아주 입안에서 샤르르 녹는구나야. 그러면 이때 오른쪽이 짝퉁 집은 어떠했을까요? 이 경비원이 씩씩거리면서 자신이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가게는 말입니다. 따민과 알민이라는 두 친형제가 살인 거라고 하는데 따민이 형인데 이 위층의 룸에서 드르르 마장놀이를 하고 있었고 이 알민이 프론트 데스크에 서 있었다고 하는데 이 알민은 딱 봐도 여색을 많이 밝히는 색깔처럼 생겼다고 하는데 이 프론트 데스크에 건방지게 딱 기대고 해바라기를 딱 닦아하면서 프론트 복무원을 꼬시고 있었다고 합니다. 샤윙아, 그 오늘 몇 시에 끝나니? 오늘 오빠가 너한테 기회 함 주려고 하는데 이 내 위에 올라타서 함 화끈하게 흔들어야 된다. 그렇게 지근덕거리며 있는데 이 경비원이 툴툴거리면서 들어오는 거였다는데 사장님, 어떤 손님 두 분이 왔는데 근데 그새 차량을 우리 쪽에 세우고 저 왼쪽 집으로 들어가서 먹는 게 아니겠습니까? 뭐? 그러자 그 알민이 하트로 뿅뿅 차름치던 두 눈가리가 단번에 희번덕거리는 거였다는데 그 어떤 미친놈들이야. 우리가 누군지 모른다니? 아니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도 모르겠니? 거기 내가 나서야 쓰겄냐? 쇼잉아, 그 쇠망치를 이리 줘봐라. 알민이 프론트에서 커다란 쇠망치를 잡아들고는 이 위풍당당하게 밖으로 처음 나가는 거였다는데 어느 게? 어느 게? 하지만 말입니다. 그 자신이 주차장에 서있던 백색 캐디라 리무진을 보자 이놈이 입이 그냥 떡 벌어졌다고 하는데 와, 이 새뽀얀 빛이 반짝반짝이는 리무진 이거 최고급 옵션인데 그 당시 하얼빈에 이러한 차량은 몇 대 없었고 함 구경하려고 해도 쉽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러자
이러한 차량에 앉아 다닐 수 있는 사람이라면 웬만한 인물은 아니겠죠. 만약 이 최고가 차량을 깨 부쉈다가 배상이라도 하게 된다면 어떡하겠냐고요. 하지만 또 그냥 참으려고 하니 그래도 이 속이 내려가지를 않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놈들도 나중에 나오지만 웬만한 놈들이 아닌걸요. 웬만한 힘과 빼기 없이 어떻게 이러한 기생충 같은 짓거리를 할 수 있겠냐고요. 이어 알민이 이 핸드폰을 들어서 전화를 하는데, 나 여기 차량 한 대가 우리 영업을 방해하고 있거든. 그러니 당장 와서 견인해 가라. 네, 이 차량을 내 깨부술 담대하고 안 되겠지만 견인해 가는 거야 문제 없겠죠. 또한 그러면 이 자신이 자존심도 지킬 수 있고 말입니다. 이어 한참이 지나서 따즈와 뚜정이 송화강 물고기찜을 왕창 먹어대고 이 뚱뚱해진 배를 슬슬 어루만지며 나오는데 말입니다. 어라, 우리 차는? 에? 우리 차량이 어디 갔니? 그 원래 주차되어 있던 자리가 썰렁하게 비어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비록 중국에서 차량을 도둑질해가는 경우도 많지만 그건 다 밤에 이 사람이 없을 때 하는 짓거리가 아니겠습니까? 이 지금 한참 저녁 때 시간이어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도 많은데 누가 감히 뻔뻔하게 도둑질해갈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자 이때 가만히 있어보자. 혹시 저것들이? 뚜정이 그 짝퉁 경비원 쪽으로 힐끔 쳐다봤다고 하는데, 네, 근데 요 경비원 놈이 그시 흥 하고 깨고소하게 웃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 사회에서 이러한 양아치 기생충 놈들이 그렇게도 많았지만 사람을 봐가면서 건드려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하여 이러한 때에 꼭 이러한 인간 쓰레기들을 청소해주는 뚜정 같은 놈도 꼭 있는데, 이것들이 이 빡쳐난 뚜정이 그시 다짜고짜 달려가는 거였다는데, 그러자 쇼청아 쇼청 좀 참아라 이놈아, 우리 지금 너와 나 단둘이야. 네, 그 시각 그들이 곁에는 쪼에난이나 더우창이나 아무도 없잖아요. 뚜청과 따즈 요 둘이 나른한 힘만 갖고 그 누구와 싸운답니까? 하지만 이미 뚜껑이 열려버린 뚜청이 귀에는 들어가질 않았다고 하는데, 이런 얼어쳐죽의 양아치놈들, 니놈들이 한 짓이지. 그 뚜청이 쌩 하고 달려 들어가며 이 경비원한테 주먹을 날렸는데 말입니다. 네, 그만 이 경비원한테 쉽게 휙 피하게 되었었고 다짜고짜 모가지가 꽉 잡히게 되었다고 하는데, 놔라 이놈아. 그 뚜청이 젖먹던 힘까지 다 하며 뻐득뻐득 거렸지만 꿈쩍을 안 하는데요. 뚜청은 워낙에 나이도 어린데 이 온실 속에 화초처럼 곱게 자란 놈이 상대가 되겠냐고요. 이어 짱 하고 귓바망이까지 날아오네요. 그러자 그 뚜청은 물론이고 따즈까지 다들 멍해졌다고 합니다. 뚜청이 누굽니까? 중국 공산당 2세들 중에서도 이 최고층에 속하는 다이아 수저인데, 또한 쪼엔난, 류용, 뚜자이 등 각 지역이 난다긴다 하는 강바즈들이 이 형님이라고 부르는 거물인데 이까지 경비원한테 얻어터졌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었다는데, 뭐야? 뭐가 이렇게도 시끄럽니? 안에서 알민이 척 나오면서 보더니, 누구들이야? 누구들이 바로 내 가게 앞에다 주차하고 다른 집에 간 그놈들이야? 그 알민이 또 뚜청이 귓바망이를 짱 하고 후려가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너희들 그만해라. 너희 그놈이 누익인지 아니? 곁에서 따즈가 말려대자 뭐라고? 그 알민이 그시 손바닥을 축혀들면서 따즈한테도 하나 먹이겠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나요. 그러자 따즈가 이 냉큼 쫄았다는데, 너희들 까불고 싶으면 여기가 어딘지 알고나 까불어라. 어따 대고 내 이것들 그냥 확. 만약 이날 뚜청이 왕둥짱이 차량으로 오지 않았더라면 아마 더 얻어 터졌겠는데, 최고급 차량을 끌고 온 놈들이니까 그냥 요만큼만 혼내준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어디 그 문제랍니까? 귓바망이 두 대를 얻어맞고 쫓기 원한 뚜청이 꼬라지는 그야말로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고 하는데, 뚜청이 너무나도 화가 나서 이 손까지 부들부들 떨면서 전화를 했었다고 합니다. 왜 난이니? 너 쪼왜 난이 맞니? 왜 나나? 내 얻어 맞았다. 베이징에서 이 카지노에 있던 외난이 발떠덕 일어났다는데, 누군데요? 아니 형님, 제 이름을 안 댔습니까요? 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까 그 상황에서 언제 이름을 댈 기회가 다 있겠습니까? 하지만 뚜청은 대치 내가 왜 안 댔겠니? 근데 그놈들이 너를 아주 뭐 길바닥에 떨어진 개똥으로 보던데? 외난아, 너 하얼빈에서 이것밖에 안 되었니? 네, 그야말로 지장파, 즉 격장법이겠는데, 뭐라고요? 하얼빈이 아직도 내 맨즈를 안 준 놈이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저 금방 날아갈게요. 외난이 욱함에 일어나자 그 곁에 앉아있던 왕룡짱도 모른 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함께 나와서 이 제일 빠른 비행기를 잡아타고 출발을 했다고 하는데 베이징부터 하얼빈까지 비행기로 비록 1시간 40분밖에 안 걸리지만 이동하는 시간이 또 따로 있잖아요. 거의 뭐 6시간이나 되어서야 그 쪼 외난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네, 외난은 그 자신이 조직원들을 뭐 부르지도 않았다는데 진짜 근육님들은 이렇게 혼자서 척 다니면서 그 자신이 이름만으로도 상대방 놈들을 제압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두천과 따즈가 어디 있었는지 아시나요? 네, 이 두 놈은 화가 나서 어디 멀리도 안 가고 그 가게 앞에 모텔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외난 일당이 들어서자 그 모텔 룸 안은 완전 뽀얀 담배 연기로 꽉 차 넘쳤고 그 꾀죄죄한 두천과 따즈가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앞에는 빈 담배갑들이 거의 10개나 버려져 있었는데 보나마나 이 두 놈이 답답해서 연대로 빨았겠죠. 네, 그 두우창은 거의 한 10년은 폴싹 늙어 보였다고 합니다. 괜찮으십니까 형님? 갑시다. 네, 오늘 그것들을 어떻게 해놓나 보세요. 그러면 이때 그 짝퉁 물고기찜 가게는 어떠했을까요? 알민이라는 놈은 아직도 그 프론트 데스크에 펄쩍하게 기대어서 그 프론트 직원 아가씨 엉덩이를 슬슬 만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빨리 꺼내고 가자. 오늘 기분도 꿀꿀한데 내 함 제대로 땀 좀 빼야겠다. 그렇게 호호호호 거리고 있는데 문이 팍팍 열리는 거였다는데 오늘 영업 끝났습니다요. 내일 오세요. 하지만 이 으슬하게 생긴 중급 명태 눈가리가 희벌떡거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건 바로 쪼웨난이 제일 앞장서서 들어온 건데 캬퇴! 이 걸찍한 가래부터 한 배꼽은 스타트를 떼는데 어디 보자 은하야. 은하 내 형님을 때린 건데 여기 한 나서봐라. 그 외난이 기세는 그야말로 살벌했었으며 알미는 찍소리도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뚜청을 때린 경비원이 이미 교대하고 없었다고 합니다. 여쭉 둘러보던 뚜청이 손가락질하는데 야다! 야 맞다! 이놈도 날 때렸었다! 외난아 쳐라! 외난? 설마 그 난강에 쪼웨나? 그 쪼웨나 소리가 들려오자 이 알미는 털썩 다짜고짜 두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어라? 그러자 권총을 뽑아든 외난이 난처해지는 거였다는데 납작 꿇고 이 투항을 하는 상대방을 더 때리는 거는 이 강호의 룰이 아니었으니 말이었죠. 어디 알민뿐이겠습니까? 위층에서 마장놀이를 하던 그의 형 따민도 이 부랴부랴 달려 내려오는 거였다는데 나한테 오셨습니까? 혹시 무슨 일로? 여 일이 자초지종을 대충 듣던 따민이 글쎄 이 짱짱짱 하고 그 자신이 동생이 귓바망이를 날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너 다 살았니? 응? 이제 엄마 아버지를 따라 저 하늘 위로 올라가고 싶어? 아이고 어르신들, 저희 부모를 일찍이 여의고 이 동생을 제가 다 키웠습니다. 그러니 한 번만 어떻게 요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알미나 빨리 너희 그 면상을 저 어르신 앞에 갖다 대지 않고 뭐하니? 그러자 알미니 이 벌벌벌벌 기어서 뚜청이 앞에 다가가서는 얼굴을 내밀면서 얻어맞을 준비를 다 하는 거였다는데 네, 그 당시 쪼웨나니 이름은 이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렇게라도 얻어맞아서 뚜청이 분이 좀 풀리게 되면 살 수는 있었을 테니 말이었죠. 하지만 말입니다. 외난이 머리를 절레절레 저는 거였다는데 어림도 없다 이거사. 자, 다리 두 쪽을 다 받아가야 쓰겄다. 다리 두 쪽 다 내놔야 된다고요? 이게 남이 1인이 쉬워 보이지만 하반생을 제대로 살 수 있나 없나 하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자, 잠깐만요 어르신들. 이럽시다. 나도 사람을 부르면 안 되겠습니까? 이 당신이 쪼웨나는 불러왔는데 이 나한테도 사람을 부를 기회를 줘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기회는 뭐 개똥 같은 기회야. 외난이 권총을 찰컥 장전하지만 야야 잠깐만 있어봐라 외난아. 누군가 말리는 거였다는데 외난이 그쪽으로 보자 네, 그건 바로 뚜청이었다고 합니다. 사람을 찾겠다고? 오케이, 흑사회 쪽이든지 정계 쪽이든지 어디 한 마음껏 찾아봐라. 내 그것들을 싹 다 굴려서 너를 승복시키고 그 다음에 네 다리 몽둥이를 받아가는 걸 봐라고. 뚜청이란 놈은 원래 이렇게 당당한 스타일이었다고 합니다. 그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배후의 세력들까지 싹 다 굴려야 비로소 이 속이 내려가는 놈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따민이라는 놈은 과연 누굴 찾을까요? 과연 그 하얼빈에 아직도 쪼웨나 앞에 당당하게 나설 놈이 있었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댓글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